섬시장 남양갈비찜 집이에요. 맛있겠죠? 된장에 이렇게 해서 썩썩 비벼서 먹는 거예요. 정초밥 많이 먹어. 우리 식혜미 많이 먹어. 그리고 식혜미 많이 먹어. 네, 불산촌 선미까지 뒤로 오시면 되고요. 몽디 김밥 왔어요. 여기 유명하더라고요. 다음 손님 주문하세요. 어느 분이 주문하셨어요? 세 개. 언니 잠깐만 계세요. 어머니, 어머니 여기 뒤로 오세요. 뒤로 와. 뒤로 와. 계란 두 개 필요하나. 재료 넣는 건 보세요. 자, 다음 손님 누구예요? 순서대로 주문해. 네. 순서대로. 누가 주문하면 돼요? 네, 언니. 어머, 잠깐만요. 밑에 돈 떨어졌어. 계란 지금 먹고 프레미안하고에. 네. 삼치 마요, 굴, 오징어. 계란 빼고 한 개씩 언니는. 계란 빼. 맞나요? 삼치. 언니 계란 빼고 하나씩 맞죠? 네, 계란 언니도 돈 들고 언니 김밥 나올 때 계산하시면 네, 돼요. 어? 아, 소진 참치만. 어, 재료를 치지 않았겨. 우와. 돈 들고, 돈 들고. 응? 오, 장난 아니네. 대구 서문시장에서 그 유명하다는 몽디김밥 왔어요. 재료 전혀 아끼지 않고 팍팍 넣어서 지금. 아주 맛있게 싸고 있어요. 오, 계란 폭탄, 와우! 오! 저, 계란 폭탄 김밥이랑 또 뭐 주문했지? 아니, 국물, 김밥도 국물 주문하지. 주문 다 했나? 언니한테 아직까지 주문 안 받았거니. 아, 계란 폭탄 두 개, 참치 마요 하나요. 네. 저녁 그거 먹으면 돼. 나 깨뿌. 치즈까지. 오징어. 불오징어. 불오징어 김밥. 주변 뒤에 계란 몇 개 있나? 달라니까요. 찹쌀 불로 딱. 계란 두 줄에 참치 한 줄 손님.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몽디김밥 간식 대청. 대구 서문시장에 왔어요. 애기 옷도 사고 갈비찜도 먹고 그 유명한 몽디김밥 다녀갑니다. 서문시장 유명한 씨앗 호떡이에요. 우와, 서문시장 유명한 씨앗 호떡 지금 줄을 서시오 하고 있어요. 오뎅 좀 먹고 가자. 빨간 오뎅? 이거 매운 거? 좋았어. 우리 좀 먹자 그러면. 좀 넣을 데가 없지.
아니 한 손으로 먹으면 돼 나는. 좀 놔봐라. 정태 오빠 무거워 까박하지. 먹자 이거. 대구 서부시장 왔다 아이가. 향아 많이 먹어라. 그냥 들어서 먹으면 돼. 오뎅 먹고 갈게요. 소문 인데 떡. 와. 오. 끝. 끝. 발이 얼굴 좀. 또 먹을 거 없나? 정답밥 먹고 싶은 거 없나? 숙향이는 먹고 싶은 거. 나도 이제 배불러. 서문시장 안녕. 여기 야시장 서는 데가 여기지 않나? 맞아 여기. 그자 저기 저기 어. 여기 작소. 저 앞에 빨간 저기 있는데 저기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공연하고. 여기 여기 주차장에서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아 주차장 저기 주차장이 더 제일 이쁘네. 건물보다. 그자. 밤에 막 가지고 내려오. 어. 가자 이제 집으로.